그렇다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뇌와 위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재료는 무엇일까? 그 비법을 찾아 강원도 춘천으로 향한 제작진. 바로 이곳에 제철을 맞아 맛도 영양도 풍부한 식재료가 자라고 있다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MBA 청기설팀에서 나왔는데요. 네네. 여기 위장 건강에 좋다는 식재료를 만나러 왔거든요. 아, 그러셨구나. 잘 오셨어요. 제철 식재료의 정체를 밝혀줄 오늘의 길잡이 한보영 씨. 때마침 수확에 나선 그녀를 따라 비닐하우스로 향했다.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서자 눈에 띄는 것은 또 다른 비닐하우스? 이 식재료가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. 그래서 요즘 시즌에는 이렇게 속비닐을 해서 보온을 해줘야 돼요. 저는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 있는 거 처음 보거든요. 그렇죠. 굉장히 귀한 보물들인데요. 한보영 씨를 도와 20m에 이르는 속비닐을 걷어내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정체불명의 식재료.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귀하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휑한데요. 무슨 말씀이세요? 이 왕겨 속에 이렇게 이쁜 순들이 자라고 있는데요. 그러고 보니 일반 흙이 아닌 왕겨로 덮여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는데. 쌀을 찍고 난 벽 껍질인데 줄기 부분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덮어서 재배하고 있어요. 2중, 3중으로 덮어 고이 키울 정도로 귀하다는 세로토닌 분비 촉진 식재료. 왕겨를 걷어내자 그 밑에 숨어있던 튼실한 줄기가 눈에 띄는데 과연 그 정체는? 얘가 바로 봄나물의 제왕 두릅입니다. 다량의 미네랄 성분은 물론 비타민C, 사포닌까지 한 몸에 가득 품고 있어 일명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. 참두릅은 나무에서 나는 순이고 이 땅두릅은 땅 속에서 뿌리에서 바로 올라오는 순입니다. 맛도 참두릅은 좀 순하고 부드러운 반면에 땅두릅은 진한 향에 좀 한약재 비슷한 그런 향이 있어서 그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으세요. 땅두릅과 참두릅은 향과 생김새만 조금 다를 뿐 영양적인 면에선 비슷하다는데 그중 땅두릅은 바람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에 독활이라고도 일컫는다. 4월 제철을 맞아 땅두릅 수확이 한창이었는데 추운 겨울을 이기고 해토가 되면서 가장 먼저 순을 올리는 게 땅두릅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식자재입니다. 지금 이 시기에 딱 먹으면 영양. 그럼요, 최고죠. 맛도 좋은 거죠. 네.